목요일마다 오시는 미국 주식의 미스터 이항영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네. 올랐죠? 아, 오늘 좀 조금 올랐죠. 네. 오늘도 올랐어요. 아니, 월화수목금 중에 수요일이 가장 많이 올랐을 거야. 아, 수요일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 밤이. 아, 뭐 어찌됐건 뭐 다행이죠. 네. 그 3대 지수가 오늘 0.8에서 0.9%씩 올랐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 이제 걱정하셨잖아요. 사실을 보면 맞습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이후부터 닷새 연속으로, 그러니까 목금 월, 화 이렇게 낮살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5일 연속 떨어졌어요. 지난주 중반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날 또 훅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뭐 작년 10월이가 뭐 제일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장중한테 90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었는데 어제 상당 부분 회복하고 나스닥은 이제 이번 주 하락 회복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물론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 맞고 떨어지니까 뭐 자연스러운 반등인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주초에 급락했던 것은 3대 지수가 모두 일단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유가도 오늘 7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했고요. 그 말씀하셨겠지만 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1.3을 터치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금리는 2% 가는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셨는데 3% 간다고. 예, 뭐 그런데 지금 보면 1.17 이렇게까지 막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회복하면서 오늘 좀 이틀 연속 3대 지수가 회복했고요. 또 이러다 보니 많이 떨어졌다고들 생각하지만 오늘 이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 문명이 아닌데요. 사상 최고가까지의 거리감이 S&P업이 또 불과 0.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우지수도 0.8이고요. 나스닥도 1.2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상 최고가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왔고요. 하루짜리 하루거리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사실 그 최근 들어서 보면 지금 주가 떨어지는 날은 아 이제는 경기 방어주가 돼야 돼 하면서 했던 것들이 필수 소비재라든가, 그러니까 먹거리, 그러니까 PNG 같은 거, 크로락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것들이 살아남았었거든요. 또 오늘 또 그런 것들이 싹 빠지고요. 어제는 오늘은 또 흔히 해서 경기 민감주 있잖아요. 에너지, 금융, 산업 소재거든요.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성장주냐 가치주 갖고 아웅다웅 싸우는 거는 솔직히 너희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이런 경기 민감주다 방어주도 그래 너희들 똑똑한 애들이 싸우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좀 적당하게 분산 투자하면 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주식 어다마 그나마 잘할 수 있겠으나 미국 주식까지 이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분석하고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건 늘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10년물 그림의 그림만 보여드리면 여하튼 오늘 1.3을 터치했었습니다. 이게 다시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거 뭐 더 똑똑한 분이 많으니까 분들한테 들으면 되겠고요. 추세는 조금 그나마 안정돼 있다. 유가도 70달러 선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오늘 시장에 어제 오늘 회복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종목으로 보면 일단 이런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는 계속 가고 있지만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걱정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실제로 네. 보면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약간 뒤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아무리 뭐 그 백지는 안 맞겠다는 죽었다 깨닫느냐 안 맞겠다는 사람이 20%가 존재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우리가 안 가본 세상이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 또 많이 빠졌던 지난주에 또 많이 빠졌던 것들이 항공주, 크루즈, 호텔이거든요.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반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사는 델타항공이거든요. 델타항공. 네, 델타항공 2.3%. 네. 참 보셨어요? 델타항공 CEO가 네. 델타란 말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B 뭐 다시 뭐라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예전에 그 코로나 맥주가 한번 코로나 그 고생 코로나 실적 좋던데 근데 뭐. 아,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결국. 델타가 2.3% 반등했고요. 네. 카니발은 어저께도 한 10% 올라갔거든요. 카니발? 네네네. 오. 카니발은 크루즈입니다. 크루즈요. 그리고 이슈가 있는 것이 카니발이나 이런 쪽에 그 미국의 크루즈 선사는 미국 대륙, 미국만 왔다 갔던 거 중남미는 여태까지 오픈이 됐었는데 가장 핫한 것은 크루즈 탄다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 기본은 어디냐면 알래스카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밴쿠버가 막고 있었어요. 아, 아 카나다가? 네, 그래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얼마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이번에 11월부터는 다시 간다고. 그래서 내년쯤은 간다는 거가 되겠고요. 아시면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캐나다 지금에 이제 국경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 육로 가고 이런 거 쉽지 않았었는데 네. 8월 9일부터 미국 사람 민주 역정거 영주권자가 백신 맞은 사람 그리고 PCR 검사한 사람은 입국시키기로 했거든요. 그 미국 외의 분들은 9월부터 입국시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좀 회복된다는 건데 여하튼 델타 항공, 카니발 항공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같이 시리즈로 나는 것이 리조트, 호텔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MGM 리조트도 어제오늘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MGM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슷한 기업들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첫 번째 실적 발표한 건 펩시인데요. 이게 똑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2019년 기록을 넘어섰다. 이번에 레비뉴 매출이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2020 올해요. 펩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펩시가 발표했고 네. 오늘은 코카콜라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펩시가 갭 상승했었고 약간 쉬는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코카콜라거든요. 코카콜라가 1.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바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합니다. 지금 그림 비슷하겠고요. 말 그 뭐 다른 먹거리 회사들 다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번 우리가 도미노 피자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다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제가 오면서 그냥 그 나온 거 보니까 파파존스가 또 최고를 가고 있어요. 파파존스. 예. 먹거리 하는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먹고. 파파존스 뭐 저거? 아니, 피자. 피자죠. 피자. 아. 피자죠. 그것도 상장돼 있거든요. 도미노보단 파파존스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빅테크 기업들은 네. 모두 혼조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올라가는 뜨기 떨어질 것 같지만 사상 최고가까지는 손만 뻗으면 되는 거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뭐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권, 애플 같은 오늘 조금 밀려나는 모습, 아마존과 그다음에 아마존과 구글은 조금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아마존 약간 거리감이 또 남아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가. 넷플릭스 어떻게 됐습니까? 넷플릭스 좀 걱정돼. 넷플릭스는 3% 떨어졌어요. 아, 넷플릭스 걱정돼. 넷플릭스는 어저께 플러스 마이너스 그 헷갈리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월가에서는 한 4-6 정도입니다. 투자 목표 주가를 내린 놈, 올린 놈인데 올린 놈보다 내린 놈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오늘 발표되는 시장이 엇갈리고 나와 있는데 여하튼 넷플릭스는 올해 들어 그래서 약간 좀 슬로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아시겠지만 리드 헤이스팅스가 CEO잖아요. 창업자 겸 CEO인데 네. 이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작년에 워낙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 2분기만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 역기적 효과가 있겠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오늘도 어저께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가이던스를 좀 월가 시각보다는 안 좋게 네. 얘기했거든. 네. 그럼 그 정도만 되더라도 연간으로 보면 2년간을 보면 기 2019년 이전에 우리가 연평균 늘어난 성적표가 있잖아요. 그거에 다시 자기네 정규적인 트랙으로 간다는 얘기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든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이제 제가 그 먹거리 회사에서 우리가 그 코카콜라 얘기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계시면 이거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멕시칸 푸드 좋아하시면 치폴레 아시잖아요. 치폴레. 네. 치폴레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안 들어와 있어서 약간 인지저가 잘 안 되신 분이 대부분인데 치폴레가 오늘 또 11.5%는 올라면서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는 치폴레가 안 들어가 있고 온더보더, 멕시칸 또 뭐 있잖아요. 타코벨. 타코벨이랑은 약간 비교가 뭐니 워낙 떨어지지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래요? 어찌 됐건 치폴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저께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던스 좋게 얘기했고 11.54% 올라갔고 맥도날드도 뭐 최고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지금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그 실제랑 상관없이 제가 오늘 그 뉴스나 보면서 그 두 가지만 좀 따로 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사실 보시면 제가 오늘 룰루레몬도 준비하려다가 또 있고 지난주에 그래갖고 그랬는데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룰레몬은 어찌됐건 우리가 신장 위구르 해갖고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키 얘기하고 뭐 애플도 일부 뭐 부품 얘기 많았는데 제가 오늘 이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할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성격 자체가 근데 보면 세상은 조금씩 개선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나이키의 그 신장 나이키를 포함한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미국에서 엄청 압박했잖아요. 뭐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기억하시죠. 나이키에서 불태운 거 막 기억하시잖아요. 나이키나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같이 동참한 사람들에서 항의하고 그랬는데 조용조용하게 이런 나이키나 이런 데서 협력사들 있잖아요. 그 애플이나 협력사들이 신장 위구르에 그런 문제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네, 뉴스 보셨잖아요. 강제 노역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다른데 그러니까 아시겠잖아요.
그분들을 다 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빼고 있다는 거예요. 뺀다는 게 뭐예요? 그만두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안 쓰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아 그래요? 공식적으로 보면 그 아 우리가 내정 가서 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 기사가 이 그 기사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 월스트리트 기자에서 오늘 단독으로는 이게 익스클루시브 기사가 그 얘기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은 그러면 저 집에 가라. 집에 가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지만 실제로 보면 조치를 한다.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 저는 이게 보면서 세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그래갖고 나이키를 봤더니 오늘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이슈는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본 느낌을 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룰루레몬과 더불어서 뭐 책에도 해갖고 제가 농담 삼아서 171페이지의 기적이라고 제가 멤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미국 주식이 답에서. 근데 보면 책을 쓰다 보면 우연하게 얻어 걸리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10개 중에서 이게 저 하나 또 구독 많이 올라가는 건데 올해 제가 쓴 2021년판에서 가장 히트층은 사실 크록스거든요. 근데 크록스에 대해서도 시각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크록스 기사도 또 하나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크록스가 왜 이렇게 인기인지는 몰랐는데 자기가 한번 사고 나서 왜들 인기인지 알았다는 기사가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나오고 자료 보기 전에 딱 업데이트 해보니까 오늘도 3% 올라가면서 사상 찍고 왔습니다. 크록스. 네, 제가 이거 운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늘 말씀드리면 시장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다음에 기회를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21년 하반기에 가장 큰 트렌드로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워크요? 하이브리드 워크, 하이브리드 워킹. 그래서 지난주에 룰루레몬을 말씀드리면서 직장에서도 입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누구나 다 예전에 같으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작년에 재택을 했었잖아요. 이게 다시 완전히 백도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하고 사무실에도 이런 건 하이브리드 워킹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한번 지난주 안 보여드렸나요? 제가 안 보여드린 거 확인했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즘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150만 주 특별 옵션을 받았습니다. 스탁 옵션 받았어요. 또 받았어요? 예, 또 받았고 거기다 아, 우리 제발 우리 회사에서 5년 더 일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또 사인을 또 했어요 오늘요. 그리고 앤디 제스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앤디 제스는 그 제프 베조스가 이제 그만두면서 후계자로 이번에 올라온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6만 중하면서 하여튼 금액으로 보면 2억 달러에 또 사이닝 보냈을 했잖아요. 2억 달러예요 사이닝이? 2억 달러입니다. 얼마 안 되죠. 2억 달러에다가 10년 더 열심히 또 주겠다 얘기했어요. 하여튼 2억 달러에 사이닝 보너스를 했는데 그건 이제 정말 특별한 분이고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슨 능력 있고 대단한 분들 가끔 보면 어디 이직하면서 뭐 보너스 받았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지만 네. 이제 요즘 월스트리트저널에 몇몇 여러분들 금방 검색하면 나오는데 2021년 7월 현재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워킹 이즈 새로운 뉴 사이닝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게 큰 하나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워킹을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 관련된 보안도 갖고 있고 콜라보도 갈 수 있고 클라우드 다 하는 거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요. 그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강한 흐름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아, 좋은 회사죠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조금 깊이 있게 조금 한 단계 들어가면 하이브리드 워크의 최대 수혜주의 모든 것을 집합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추세에 보면. 그래서 네. 클라우드가 2차 3단계 도약하고 있는 거를 그런 데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보면 여기 그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서 우리 회사 많이 갖고 있는 게 클라우나 그런 ETF 갖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글로벌 엑스에서 하는 거 아니면 기존에 하는 거 뭐 SKY, SKYY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겠는데 또 하나로 이런 쪽에서 많이들 하는 거가 이런 영상 시절 이런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누나들 영상 편집하면 기본이 되는 것이 어도비 프리미어잖아요. 아, 샘플에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그리고 어도비 이펙트 이런 것들이 다 애프터 이펙트를 다 쓰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게 워낙 전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그냥 구애 없이 다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대작 같은 경우가 어디 한 곳에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큰 그 클라우드 안에서 어도비 걸 쓰건 안 쓰건 간에 모아서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각자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 영화 같은 것도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편집하고 미국에서도 그게, 하고 그게 그렇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도비가 요즘 보면 예전에 뭐 포토샵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복합 패키지의 클라우드거든요. 어도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큰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얘기했지만 핵심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 팍 바꾸셔야 돼 지금.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관련주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워크 좀 여러분 업무의 형태 뭐 기존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거죠. 하이브리드 워크 이즈 뉴 사이닝 보너스 트렌드예요 지금. 딱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워크에 여러분 측은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요 제가 이제 머니투의 방송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월가워즈라는 거 따로 별도로 또 회사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편집하는 분은 처음에 계약부터가 재택으로 계약했어요. 재택. 아예 나와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그분들끼리 회의하는 게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재택이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경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출판하신 분들, 뭐 하신 분들 전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율적도 월가워즈 한번 언급해 주셨네요. 월가워즈 그렇다는 얘기죠. 여하튼요. 아니 월가워즈 지금 방송하시는 채널. 아니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에이 그거 아마 뭐 미국 주식의 미치다나 월가워즈 이런 거 다 쉽게 얘기해서 구멍가게죠. 여기 이제 대기업 재벌이죠. 아니 거기 전문성 있는 굳이 얘기하면 전문성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요. 여하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변화에 같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운용사의 1위는 블랙락이 그런 것들이 전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마다 카드 얘기를 했잖아요.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2, 3일 또 일주일째 쉬고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 유유 하시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이런 생각 하실 때마다 늘 말씀드린 거가 오늘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출근하셨는지 뭐로 결제하셨는지 오늘 쓴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은 안 쓰겠느냐는 거죠. 그런 거로 갖고 와서 큰 좀 긴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책 언제 나왔습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나의 첫 주식 교과서요. 이거 오늘 나왔어요. 오늘이요? 네. 말씀하셨죠? 네. 이 책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일찍 와서 책을 좀 봤거든요. 네. 진짜 여러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아, 그래요? 예. 그 제 뒷부분에 보시면 그 대표님 다 보셨죠? 아, 그렇죠. 제가 다 보셨는데 저는 사실 눈이 나빠서 자세히 못 보거든요. 빨리 못 보는데 그 존리 님이 쓰신 것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섹터가 뒷부분이 있는데 찾으시면 확인하시면 되는데 전 그거 하나 그 책 사셔 갖고 보시면 게임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주식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그 말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보통 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비자를 선택하셨는데 왜 지금 파는 걸 고민하냐는 거거든요. 그 챕터가 따로 딱 있습니다. 주식을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사는 것만 배우면 된다. 그런 말까지 부제로 써 있거든요. 저는 저 책 한 권이 진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책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직접 보고 그 챕터 읽고 왔거든요. 지금요. 진짜 내용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책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 진짜 책이 좋더라고요. 내용이. 네. 다만 이제 그건 거기까지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 주시장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는 그렇지만 또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잠깐 월가의 시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하니 예고들 했는데 이럴 때 되면 군드라 형님 나오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어쩐 이분이 말을 보통 때 막 하는 분은 있습니다. 막 하는 건 있어요. 군드라 형님이요? 네. 예, 예. 군드라 아니면 뭐 영어식으로 하면 건들락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고 야, 이 정도 말해도 되냐 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비판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나 이런 연준은 지금 종교 집단같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인플레가 사라지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희들 사라지기를 그냥 기도만 하고 기대만 하고 그냥 박수만 치고 이런 기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 정도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주시장은 조금 어떻게 될까 살아야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한 번 얘기한 거가 주시장이 현재 시세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달러는 붕괴될 것이다. 달러? 예. 이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채권왕이죠, 채권왕. 채권왕. 예. 대표적인 이제 항상 경계와 경고의 목소리를 하는
그런 얘기다. 채권왕 이제 1대 채권왕이 빌 그로스라고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이분 이제 2대 채권왕이에요. 네. 아, 그래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항상 자주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만 사태 때 돈을 많이 번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BTIG의 줄리안 엠마뉴 이분도 뭐 내놓으라는 그런데요. 이분도 3분기 말 전에 S&P 500 기준 4천 지지 테스트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4천이라는 게 아직 그보다 아래 있지만 흔히 얘기해서 장기선이라고 얘기하는 200일 선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지지의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도 나름 전 좋아하지만 약간 좀 냉정해 보는 분인데 10에서 20% 조정은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시장이 조정 없이 상승한 데에 따른 피로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조로 봐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자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든 건 방어주를 사라. 예, 그래서 몬델레스 인터내셔널인데 이게 과자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레오라고 아시잖아요. 과자. 네, 오레오. 예, 오레오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 그래서 이런 걸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반면에 빌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금 경제 회복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은 약간 뇌피셜의 성격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델타 변이가 늘어나니까 안 맞겠다는 안 맞겠다고 얘기하던 소위 델타 그 백신 안 맞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기대감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먹고 놀러 가는 거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 에크만이 쿠팡을 초기 투자해가지고 다 기부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실제로 보면 자기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냉정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은 좀 약간 뇌피셜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는 워낙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인데요. 이분은 여전히 상당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논란이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델타 네. 변이의 확산이 강세장을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뭐 똑같습니다. 이분도 뭐 20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주식이 진짜 자산이란 겁니다. 투자할 만한 진짜 자산. 그래서 인플레이션 되더라도 이걸 팔고 도대체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하죠. 채권 갖고 돈을 벌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팔고 나서 뭘 하냐고 물어봤을 때 진짜 답이 없더라고. 아니,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팔고 나서 네. 뭘 갖고 뭘 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팔고 나서 뭐 채권 할 수도 있고 뭐 그 많은 분들이 역의 방향성이라든 옵션이나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겠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펀드 스트레스의 톰님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제가 보기엔 기가 막힌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7월 이제 변동성이 크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작년 여름에도 다시 한번 코로나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에어컨이 가동이 많이 하니까 공기 속에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분명히 있겠는데 이분의 말 중에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은 잦은 매매를 통해서 영웅이 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번에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매를 자꾸 해서 돈을 벌 것보다는 좋은 주식을 그냥 포트폴리오 갖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 이상 조정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앞서 이 BTIG는 지금 10% 떨어진다는 건데 이번에 네. 3-4%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면서 팡이라든가 그리고 에픽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폭망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안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와 반대되는 쪽이 마지막 말씀드린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오히려 목표주시를 올렸어요. 4,400에서 연말에 4,600로 올라갔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뭐 주식시장 피크에 대한 논란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다.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은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단적으로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통계는 볼 수 있죠. 통계. 그래서 통계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조정이라는 거 있죠. 조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걸 조정, 20% 이상 떨어지는 걸 약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늘 하락, 일상적인 하락 조정은 늘 친구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싸고 팔고 이상하게 사고 뭐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최대 조정폭을 이번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1980년대 이후인데요. 올해는 불과 4%밖에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3-4% 떨어진 것 같고 안달하고 이렇게 돼서는
제가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죠. 매년 5% 이상 하락한 것은 도대체 몇 번쯤 있을 것 같으세요? 5% 이상. 5% 하루에? 그러니까 매년. 아니 그러니까 고점 대비 5% 하락이. 참고적으로 거의 10% 매년 있지 않아요? 예? 매년? 아 매년 있죠. 왜냐하면 10% 이상 하락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10.5개월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 이상도 한 1년 반 만에 한 번씩 있었던 역사거든요. 5% 이상 고점 대비 5%는 자주 있었죠. 평균 3번 있었습니다. 3번. 1년에? 1년에 평균 3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통계적으로 보면 떨어질 날이 10% 정도 하락은 늘상 1년에 한 번이고 5% 이상은 한 4개월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조금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1950년 이후에 평균이 평균 3번이라는 건데 3번. 그래서 아니, 올해는 이게 없었는데 조금씩 조금 주가 조정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12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사실 보면 저는 미국이 제일 많이 올랐는 줄 알았는데 통계를 찾아보니까 호주가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호주. 네, 호주가 연평균을 보면 한 7.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 120년 동안 미국은 120년 동안 올랐어요.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 중요한 건 이렇게 연평균 이 정도 7% 이거가 120년의 역사서 그렇죠. 이거로 90년의 역사를 보면 10%고 최근에 20년의 역사를 보면 2년의 역사를 보면 연평 15%씩 올라간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금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네. 조금 떨어졌다가 크게 역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지금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기본은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호주가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럴만할 것 같네요. 왜?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워낙에 이제 불모지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거기 네. 출발이 네. 환불한데다가 네.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다 반영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중에서도 원자재 국가들 중에 원자재 중에 가장 그래도 회계 투명성이 있고 혁신적인 매니지먼트가 있는 나라가 호주겠죠? 네, 브라질 네, 뭐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이런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보다 훨씬 네, 네. 투자가 글로벌리 집중됐을 테니까 호주 장기 투자도 나쁘지 않겠네. 그거 모르겠습니다. 호주랑 별로 친하지 않아서. 아, 미국 주식이 미치다니까 호주 얘기하니까 네. 사착도 보수적으로 얘기하신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까 보니까 네네. 사채 오빠 사랑해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아유, 그럼 뭡니까 지금? 저는 뭐 하도 익숙하기 때문에 한 주가 5% 한번 떨어지면 뭐 유유 난리 납니다 지금. 네. 근데 한참 저는 항상 이런 걸 하도 오랫동안 경험하기 때문에 괜찮고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고 갖고 싶으신 거 있잖아요. 오늘 한번 쳐보세요. 룰루레몬 오면 LULU라고만 한번 쳐보시면 이게 작년에 9월 달에 쳐고 갔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한 5달러 정도 모자랄 겁니다. 세상 최고가예요. 그래서 늘 좋아하시고 오늘만 사고 끝날 게 아니라 내일도 쓰고 그 서비스를 내일도 쓴다 그러면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가가 아직 여기 오시면 하루에 한 3, 40만 명 보죠. 그렇죠. 네. 네. 제 생각에는 거기서 한 30만 명이면 27만 명은 아직 미국 주식을 안 해보신 분이거든요. 제가 통계를 딱 하니까 알죠. 네. 맞아요. 첫 번째 주식을 3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제일 먼저 지금 구글을 사세요. 구글.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고 네. 그보다 가장 편한 거는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있는 바로 그걸 사시고 네. 비자카드. 비자나 마스터카드. 네. 그중에 둘째 하나 사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이항윤 교수님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마다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